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요즘 새로운 게임기 그리고 새로운 게임 이런 것들이 계속 출시하고 있고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가방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방들은 에버키 가방이며 기존에 엄청 튼튼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가방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먼저 이쪽에 있는 이 가방 먼저 설명드리게 되면 이거는 이미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비콘1이라고도 불리는 EKP117B KCT라는 가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개선된 버전의 가방이라고 불리는 이 가방, 이 가방은 비콘2라고 불리는 비콘B EKP117B 신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게 1버전이고 이게 2버전,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피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방 모두 수납 공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물건들은 다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보통 가방의 손잡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두 부분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비콘 제품 같은 경우는 이쪽에 가방 손잡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 수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조차도 이렇게 양쪽으로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조금 개선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이쪽 주머니 부분입니다. 비콘2에는 이렇게 가죽 스트랩이 들어가가지고 좀 더 파지했을 때 우수한 그립력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이쪽 뒤쪽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캐리어에 장착할 수 있도록 캐리어 스트랩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콘1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없어서 살짝 아쉬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비콘1을 보시게 되면 이쪽 양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습니다. 비콘2 같은 경우도 주머니가 역시 있는데 주머니의 높이가 좀 길어졌죠. 그리고 안쪽을 보시게 되면 물병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끈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영상을 시작할 때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게임기나 그런 전자기기들을 넣고 다니기 좋은 그런 가방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넣고 다니는데 비가 왔다 그러면 빗물로 인해 가지고 이 기기들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제품들부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방수 커버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이 하단에다가 넣는 거죠. 이거 역시 비콘B에도 똑같이 적용됐기 때문에 여기에도 방수 커버가 이렇게 따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더라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개선된 점이 이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지퍼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지퍼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포켓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빠르게 접근해가지고 중요한 물건들을 빨리 꺼낼 수 있도록 상단 퀵 포켓이 하나 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겉에는 한 이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안쪽을 보시게 되면 일단 비콘1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쪽을 딱 열면 수납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점이 이너 포켓이 하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가지 제품들을 한 번에 담아가지고 넣고 가방에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는 엄청 실용적인 포켓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켓 같은 경우는 게임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니게 되면 꼭 집에서 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이너 포켓입니다. 여행 갈 때도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여러가지 케이블을 딱 담기 좋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포켓들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처럼 줄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가방이라고 딱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비콘B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전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이너 포켓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수납 공간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일단 이쪽 상단을 보면 이렇게 스트랩이 있습니다. 이 스트랩이 뭐냐면 헤드폰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하다 보면 그 음향이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헤드폰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스트랩이 존재를 하고, 자, 게임하면 또 중요한 거 키보드, 키보드를 아예 별도로 담아서 다닐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옆에는 이런 식으로 뚫려 있고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넣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여기다가 케이블 같은 거 넣고 다닐 수가 있고 이쪽 안쪽을 봐도 수납 공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쪽 안주머니까지 있네요. 그래서 비콘1 같은 경우는 비디오 게임기에 특화되어 있다면 비콘B, 비콘2 같은 경우는 게이밍 노트북이나 그 PC 게임들 네, 그런 기기들을 담을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가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노트북을 담는 공간을 보도록 할게요. 이쪽 뒤쪽에 노트북을 담을 수가 있고, 일단은 이쪽이 절대 기스가 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폭신폭신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담기에 아주 최적화된 장소라고 보여집니다. 비콘2 역시 이렇게 똑같이 제작이 되어 있고, 노트북을 담기에 아주 넓은 공간에다가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노트북을 담을 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 어느 크기까지 들어가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8.4인치까지 수납이 가능한 그런 가방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노트북은 다 들어간다, 뭐 게이밍 노트북 하면 살짝 두꺼운 노트북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트북들도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 네, 가방을 매는 부분이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둘 다 훌륭해요. 뭐 땀이 났을 때 그런 부분들을 통풍이 잘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네, 이렇게 메쉬 타입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 어깨 부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신폭신하다 보니까 아무리 무거운 장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부담 없이 메고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방을 메게 되면 이 무게 분산을 위해 가지고 이쪽 가슴 쪽에 스트랩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이렇게 잠궈서, 그래서 비콘1에도 존재를 하고 비콘2에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무거운 게이밍 관련된 기기들을 넣어도 전혀 부담 없이 메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뒤쪽 보시게 되면 비콘1이나 비콘2, 네, 모두 이렇게 가슴 쪽에 스트랩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무거운 기기들이 여기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무게 분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네, 비콘1이 엄청 훌륭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맞춰서 개선된 부분들이 나온 게 이제 옆에 있는 이 비콘2 EKP117B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이밍 관련된 전자기기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아예 콘솔 기기 자체를 들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게이밍 장비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두 제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나는 조금 더 개선된 제품을 원한다 그러면 이 비콘2 가방을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리뷰 마쳐보도록 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